네, 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저번에 학물을 원조판으로 했는데 되게 평가가 좋아가지고 이 시리즈는 이제 공포 특집편으로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와시탈 세 번째로 그러면 초상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리메이크에서 되게 안 무서워요. 초상화가 안 무서워 일단. 그래가지고 이건 원작판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무서운 거 특집으로 무서운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이 게임이 무섭지 않다고 한 여러분들에게 무서움, 공포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내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구나. 나는 이바시타 아케미어. 예, 참고로 이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블로그에서도 사진을 지웠어. 항이 먹어가지고 지웠습니다. 유일하게 항이 왔어, 한번. 예. 예, 악몽을 꿨다, 뭐. 예, 어떻게 책임질 거냐, 뭐. 그래가지고 지웠습니다, 사진을. 예, 그럼 내가 얘기할게. 아, 음악 진짜 그냥. 음악을 스테레오로 해봤는데 양쪽에서 귀를 때려버리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예, 그럼 얘기해줄게. 사카가미군, 너는 그림 좋아하니?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 좋아한다고 해야 돼. 예, 그래, 그림은 좋지. 나도 좋아해. 예, 이분이 아파시 악무에서는 연극부였는데 왜 여기서는 왜 그림부인지. 예. 예, 특히 난 달리의 그림을 좋아해. 그림은 환상의 세계를 나에게 보여줘.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너무 훌륭해. 사카가미군, 너는 자주 그림을 그리니? 그린다. 별로 안 그린다. 별로 안 그려. 그렇구나. 아쉽다. 하지만 그림이란 거는 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해. 그게 없는 사람은 그려도 무리야.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인간 재능이 없어요. 예, 베껴 그리긴 잘해, 내가. 베껴 그리면 잘해, 진짜. 근데 머리에서 그림이 안 떠올라. 예, 그려봐야 죽은 그림이 될 뿐이야. 그렇죠? 예. 죽은 그림이 보시고 싶은 분은 이제 제가 고양이 그린 게 있어요. 그걸 보세요. 예. 아마 이쪽에 뜰 거야, 이쪽에. 예. 신기한 표정을 짓네. 예. 모르니, 그거? 그림은 말이야, 살아있어. 그려져 있는 그림에 전신 전령을 쏟아 부으면은 반드시 그 그림에 혼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어떤 그림이라고 해도 이 세상엔 말이야 원한이 담긴 그림이 많이 남아 있어. 미술관 같은 데는 그냥 전시해 놓지 않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생활이 그렇게 유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예술가는 가난하다고 해야 되나 그. 예, 직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달라지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냥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경우도 있어. 뭐 그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좋아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도 불만을 늘어놓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불만이 원한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림에 그 원한이 담겨버린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원념이 담긴 그림은 영원히 남게 돼 있어. 어딘가의 방에 어딘가의 폐허에 그 전시되어 있는 아틀리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유화의 원념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막연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 상상해보면 재밌어.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게 한 장의 그림의 얘기야. 너 그림을 좋아하는데 왜 미술부에 안 들어왔니, 너? 미술부에 들어왔으면은 멋진 그림을 만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너랑 같이 부활동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이거 사심이지, 그냥. 예, 우리 학교에는 말이야 미술부가 꽤 유명해. 저 뭐라고 해야 되냐. 소토무라였던가? 잠시만. 네, 마스무라네, 마스무라. 예. 예, 미술의 마스무라 선생님은 유명한 콩쿠르에서 몇 번이나 입선을 한 사람이고 개인전까지 여는 사람이야. 미술부의 졸업생 중에서도 몇 명은 프로로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최근에 자주 화제가 되는 그 코마치 뭐야 저게. 예,
그런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 있지. 그게 누구야? 코마츠가 누구야? 그 사람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대에 그린 유화라든가 수채화, 대생 그런 추억 어린 그림이 이 학교에 많이 남아있거든? 그런 그림에는 희망이나 꿈이 아주 많이 담겨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그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야. 이 학교가 그런 그렇지. 야, 아까 내가 얘기한 그림 있지. 그래, 사람의 원념이 담겨있는 그림. 그런 것도 우리 학교에 있어. 버려! 버리세요! 미술실에는 미술부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몇 장이나 걸려있는 거 알고 있지. 지금 걸려있는 게 거의 현역 사람들이 그린 건데 그 중에서는 선배들이 그린 작품도 있어. 하지만 일부지. 수많은 작품 중에서 골라낸 아주 소수의 작품. 선택받지 못한 작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부원들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려. 하지만 남는 것도 있거든. 작자한테도 잊어버리게 된 작품들. 그런 건 미술부의 부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불쌍한 얘기지. 그림도 살아있는데. 그 중에는 작자가 사랑을 하면서도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그림이 한 장 있어. 왜 그러냐고. 작가가 좋아하는데 이제 갖다 버렸다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두 미술부로 가주지 않을래? 가본다, 안 간다. 난 여기 남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최대한 짧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리메이크도 하게. 잠시만, 그냥 가야 될 것 같죠? 이거 가야지. 오호호, 그렇지. 사카가미군은 그림을 좋아한다 그랬지. 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럼 여러분 장소로 옮기죠. 괜찮아요. 방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왜? 왜 제가 가지고 있냐고요? 상상에 맡겨둘게요. 아, 미술실 열쇠. 자, 왔다. 여기 있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 때때로 보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지마. 그러니까 장소는 알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저기 쌓여있는 캔버스 중에 있어요. 기분 나빠. 그래요, 이 세 번째 유화, 이거를 봐보세요. 잘 다루셔야 돼요. 이 한 장의 여성의 초상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학교에?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가 느껴지나요? 사카가미군은 어때? 뭐가 느껴지니? 느껴지지 않는다. 기분이 더럽다. 더러워. 그래? 너 신뢰스러운 말을 하는구나. 뭐 괜찮아 뭐. 예, 이 그림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해.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100%가 아니까. 이 그림은 참 불쌍한 그림이야. 예. 햇빛을 볼 수가 없는 아주 불쌍한 그림이야. 모처럼이니까 이 그림에 조금만이라도 미술실에 장식을 해주고 싶어. 괜찮지? 장식해도 되겠지, 사카가미군? 장식해봐라. 장식하지마! 하지마! 그런 말 하지 말고. 장식하자, 어? 이거는, 이것은 답정로잖아. 이거를 거절하면 나 이제 칼 맞고 죽는 거야, 이제. 장식하세요. 고마워. 분명히 그림도 기뻐할 거야. 난 들려. 그림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자. 그 다른 그림에 대한 능욕이 아닐까. 여기가 좋겠다. 어때, 멋지지? 뭔가 그림이 기뻐하는 것 같아. 원념이 깃든 그림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돌아가자. 괜찮아. 미술실에도 방에도 열쇠를 해뒀거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어리광에 답해주셔가지고. 사카가미군 화났니? 화났다. 화나지 않았다. 화났다고 해볼까? 화났다고. 안돼, 화내면. 저 그림이 보고 있잖아. 저런 강한 원념이 깃든 그림 앞에서 화를 내면 안돼.
잠들어 있는 원념이 눈뜰지도 몰라. 저 그림 뭔가 너를 째려보는 것 같지 않니? 그런 것 같긴 하다. 좀 뭔가 야리는 느낌이. 왜 그러니? 안색이 새파랗다? 어쩌면 내가 뭔가 보인 거니 너한테? 그림의 얼굴이 뭔가 바뀌었다든가. 뭐 그냥 해본 소리지만 뭐 가자 그러면. 하지만 사카가미군, 정말로 뭐가 보였으면은 조심해야 돼. 너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걸지도 몰라.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 왔어 이제. 이와시타가 무서워할 정도면은 저 그림의 랭크는 얼마냐 이 학교에서. 랭크가 어느 정도야 저. 이와시타 정도면은 거의 세계를 정복할 수준인데. 이거는 좀. 그럼 여러분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얘기를 계속할게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 말이죠. 저 그림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본인이에요. 거울을 보고 그린 거야? 자성화죠, 자성화. 옛날 우리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에요. 물론 그녀는 미술부였기 때문에 이름은 시미즈라, 시미즈 케이코라고 했어요. 시미즈. 시미즈 씨는 아주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항상 캔버스를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이 좋아서 장래에는 미대에 가는 게 꿈이었대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그림을 그린 직후에 죽어버렸거든요. 살해당했어요. 누가 죽였는지는 지금도 불명이에요.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학교 도중에 누군가가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해요. 그냥 살인마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계획적인 범행일지도 모르고. 시미즈 씨는 저 그림을 평생을 필사적으로 그렸어요. 아주 열심히. 부에 콩쿨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미술실에 남아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결과가 그거야? 그리고 저 그림이 완성하기 직전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그림을 그려서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 빨리 돌아갔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저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네. 그래요. 실제로는 저 그림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미완성인 채로 그녀가 죽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저 그림은 완성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녀는 죽어서도 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건이 일어난 뒤 그리다만 그녀의 그림은 미술실에 보관됐어요. 가족들도 그게 좋을 거라고 하고 납득했어요. 그리고 그리다만 초상화는 미술실에서 눈에 띄는 곳에 장식이 됐어요. 그런 걸 장식하지 마. 그러면서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 초상화가 매일 조금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봐보니까 확실히 처음에 하고 그림이 다른 거예요. 분명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몰래 그림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 하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미술실에 아무리 열쇠를 걸어도 반드시 저 그림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얘기를 했죠. 분명 그녀의 유령이 나와가지고 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시미즈랑 사이가 좋았던 미술부원 한 명이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대요. 그러다 봐버린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시미즈의 모습을. 그래가지고 저 그림은 결국 이제 걸어놓지 않게 됐죠. 그걸 지금 걸어놓은 거야 너? 너 어쩌려고 그러냐 진짜. 그리고 부실에서 잠드는 많은 작품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은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어느샌가 혼자서 미술실에 걸려있고 그런데요. 네가 걸어놓은 거 아니야? 아무리 정리해도 어느 사이에 그림이 미술실에 돌아와 있대요. 마치 모두가 봐줬으면 하는 것처럼. 관종이었어.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학교 측은 가족에게 연락해서 집에 가져가라고 했었대요. 하지만 그래도 무리였어요. 집에 가져간 그 그림은 어느샌가 미술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관종을 막을 순 없이. 굉장히 저 미술실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예,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예, 저 그림을 불태우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천벌을 받는 게 무서워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절에다 보내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태웠다, 찢었다, 공양했다. 예? 예, 찢었다로 합시다. 찢었다. 찢었다. 예. 꽤 거친 말을 하시네. 예, 당신 정말로 그림 좋아하는 거 맞아? 어? 그냥 적당히 말해본 거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 거짓말쟁이 싫어요. 어? 어, 아니, 아니겠지. 사카가미군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알 수가 있어. 예, 잠깐 농담으로 해본 것 뿐이야. 그렇지. 어.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취미인 농담도 싫어해. 사카가미 군이니까 봐주는 거야. 어? 하지마. 아, 무서워. 아, 진짜 이거 나 예전에 이거 하나 꿈에 나왔다니까. 진짜 이 와시다가. 아, 진짜. 아, 예, 그래. 그림이 어떻게 됐나 얘기지. 결국 스님을 불러가지고 공양하기로 했어. 그런데 안 됐어. 그녀의 영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던 거야. 아무리 공양을 해도 저 그림은 미술실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서. 아, 야, 너무 무서워서 혀가 꼬이고 있어. 가만있어. 아니, 내가 공포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안 돼 이거. 예, 그래가지고 도움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냅두기로 했어. 별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그녀가 그림을 완성함으로써 만족했다면은 그거를 따뜻하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림은 매일 조금씩 완성되어 갔어. 거의 뭐. 그리고 그림이 완성됐어. 아름다운 시미즈 씨의 초상화가 완성된 거야. 저게 아름다워?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면은 동시에 이번엔 미술실에서 사라지는 거야. 예? 예, 사라지다니 기분 나쁘지. 그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이번엔 그림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림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 그녀의 집, 부실, 그녀의 묘. 예, 4번으로 가야 돼. 그래. 모르겠니? 그 그림은 말이야, 그녀가 죽은 장소에 있었어. 그 그림을 찾은 사람은 너무나 놀랐어. 그 그림이 너무나 크게 변해 있던 거야. 아, 맞아. 내가 이래가지고 지웠어, 이거. 아름다웠던 초상화는 고통으로 일그러져서 파랗게 질려 있었어.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입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눈은 떨어질 정도로 튀어나와 있었어. 그 얼굴은 시미즈가 죽었을 때의 얼굴이었어. 어느샌가 초상화에 그려져 있던 얼굴이 바뀌어 버린 거야. 네. 완성되었을 터인 그림은 아름다웠는데 참 비참한 모습이었어. 이러니까 리메이크에서 순화를 시킨 거야. 예. 애들이 기겁하니까 이거. 범인이 잡히지 않는 거를 원망하면서 뭔가 호소하고 있는 얼굴이었어. 그리고 그 그림은 아직도 학교에, 아, 또 학교로 왔어. 가져오지 마, 그냥. 그 자리에 놔. 가져와가지고 미술실에 장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초상화로 돌아오는 거야. 신기하지? 그 이후로 말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뭘 하고 싶은 거야, 저 그림은. 내용 다 까먹었어, 일단. 예, 저 그림은 스스로, 방에 쌓아둔 작품 사이로 들어가게 됐어. 마치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처럼. 그 이후로 아무도 그림을 꺼내보지 않게 됐어. 그걸 왜 굳이 꺼냈냐, 너. 하지만 말이야, 때때로 그 그림은 살해됐을 때 얼굴로 변한다는 것 같아.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특히 누군가가 시미즈의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슬퍼가지고 저 표정으로 바뀌어버린대. 지금은 어떨까? 혹시 괜찮으면 지금부터 미술실에 가서 확인해보지 않을래? 어쩌면 그림이 바뀌어있을지도 몰라. 보러 간다? 보러 가지 않는다. 예, 보러 갑시다. 예.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기쁘다.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자, 가자. 어쩌면 시미즈가 괴로워하면서 죽은 표정을 볼 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걸 왜 봐? 무섭니? 예, 별로 무서워할 거 없어. 왜냐면 너는 시미즈가 죽은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미술실로 가자 이제. 뭔가 그 미술실에서 불순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지 않니? 나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 시커먼 안개 같은 게 저 문 틈에서 뭉게뭉게 피어져 나오는 것 같아. 괜찮니? 이제 문을 연다? 문을 열면은 저 그림이 보일 거야 이제. 자 됐지? 연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열기 전에 하나만 알려줄게 내가. 시미즈가 죽은 장소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변해버린 그림 말인데, 그걸 본 사람은 왠지 모두 죽어버린데 지금 그걸 보러 가자는 거야 당신은? 그 그림을 발견한 사람도 학교에서도 우연히 그 그림을 봐버린 학생들도 물론 우연히 겹친 걸지도 몰라. 그런 우연이 있냐? 왜냐면 아직 4명밖에 안 죽었거든. 그게 무슨 우연이야! 하지만 말이야, 그 죽음이 좀 이상해. 모두 스스로 자기 목을 졸라서 죽는다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다니. 그거는 혹시 그 뭐냐, 그 쿠로유리 종합병원에서 한 거 아니야?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죽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그 그림이랑 똑같이 일그러져 있었다고요. 마치 시미즈가 저주로 죽인 것처럼. 마치 혼자서 외로운 시미즈씨가 친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 나는 말이야 단순한 우연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 4명이나 친구가 생겼는데 시미즈씨는 아직도 외로울까. 미안해. 모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방해해가지고 내가. 괜찮니? 마음의 준비 됐니? 이 문 저편에 초상화가 어떤 얼굴이 되어 있을까? 기대돼. 사카가미군. 어떤 얼굴이면 좋겠니? 그림은 원래대로 바뀌지 않았다. 살해될 때의 얼굴이었다. 미술실에서 그림이 없어졌다. 상상하고 싶지 않다. 상상하고 싶지 않아. 뭐야 그 대충대충 하는 태도는. 사람이 묻고 있으면은 제대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물어본다. 사카가미는 초상화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 아 답이 정해져 있어 이 사람. 머릿속에서 답이 정해져 있어.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예, 그림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다. 그림은 살해됐을 때 얼굴이었다. 원래대로 돌아와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구나. 후후. 예. 그림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열어본다. 아 변했잖아. 어떠니? 네 눈엔 뭐가 보이니? 내 눈에는 아니 이 이상의 말은 소용이 없겠구나. 결과는 네 자신의 문제니까. 단지 그 이 그림을 본 사람은 틀림없이 죽게 돼. 조만간 반드시. 적어도 지금까지 네 명은 그랬어. 네가 다섯 번째가 될지 아니면 내가 다섯 번째고 네가 여섯 번째가 될지. 너도 봤냐? 너도 본 거야? 너도 지금 봤구나. 그러면 좋겠다. 같이 저승으로 가려고 그러고 보여준 거야 너? 그럼 돌아가자. 이 영혼 결혼식을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닐까 이거.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 무사히 전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 네, 뭐 됐습니다. 더 하기 싫어요. 네, 더 하기 싫습니다. 당분간 학문을 쉬겠습니다.